자, 오늘은 계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계수일간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유하는지, 두 번째 윤하는지. 유한다는 소리는 흐른다는 소리고 윤한다는 소리는 적신다는 소리입니다. 계수는 적시게 되면 대상을 촉촉하게 해요. 촉촉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게 적신 대상을 윤택하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대지 않고 대상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알린다는 게. 유하게 되면 오히려 대상을 끌어들여서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이용하게 되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유일주가 있습니다. 계수가 흐르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지에 해수나 신금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월의 계수라던가 계해일주는 흐르기 때문에 대상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능숙하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계해일주에 임신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임신 임수 겁재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명이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는데 설득하는 시간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냥 말 몇 마디면 바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흐르는 계수와 윤하는 계수의 대략적인 차이인데, 오늘은 계해일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계유일주는 어떻느냐? 계수 자체는 적시는 윤택하게 하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상정하는 형태의 글자가 되고요. 유금은 얘는 흐름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흐르게 하는, 유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근거가 되죠. 계수가 생을 받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석간수라고 하죠. 석간수, 바위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흐르지 않으면서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자신을 청아하고 맑고 고고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한 일주 중에 하나예요. 자기 혼자 잘났거든요. 자, 여기에서 유금은 편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편인이 유금은 상당히 조하죠. 그래서 조하다, 일지에 있는 것은 한난보다 조습을 먼저 봐야 됩니다. 유금은 한하면서 조한 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편인이 조하다는 것은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소리죠. 심지어 이게 월지가 아니라 일지에 있기 때문에 그 독단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까칠한 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월지에만 있더라도 편인이 사회궁에 있는 것이니까 사회생활하는 거에 접점을 만들어내는 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지로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독단적인 성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로 나와 있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죠. 계수의 특징은 대상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유일주 자체로는 조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수가 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유금은 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유금이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독단성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상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이러한 편인이 어떤 전문성을 띠게 되고 자격화가 된다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은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유일주가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글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화예요. 화. 화인 재성에 의해서 이 편인은 현실적인 교차점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혹은 토가 있게 되면은 고집은 세지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명이 됩니다. 그러나 목을 보게 되면은 이 편인이 승화되는 거예요. 이 목을 보게 되면 예술성을 띠게 되고요. 자기 독단적이게 더 강조되는 거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거에 더 빠져들 수 있게 되는 재능을 발휘하게 되죠. 계유일주의 목을 본명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가지지 못한 독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을 우리는 덕업일치라고 하죠. 덕질과 직업의 일치. 기본적으로 계유일주는 다른 글자를 더 빛나게 합니다. 목이 있으면 목이라는 식상을 더 빛나게 하고요. 토가 있게 되면 토, 관을 더 빛나게 하겠죠. 그래서 계유일주는 토나 목이 잘 되어 있으면 토는 직장 지명, 직장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요. 목이 잘 되어 있으면 개인 성향을 극대화시켜서 프리랜서라던가 예술 계통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아주 좋은 명이 된다.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존재성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유일주의 물상으로는 맑은 물이 잘 나오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 것도 계유일주의 물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스프링쿨러 같이 계유일주 모양만 봐도 이게 막 좌우로 뻗쳐 나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좌우로 뻗쳐 나가는 것처럼 돼 있지, 생긴 모양이. 그래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상당히 계유일주의 물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수라고 한다면은 분수는 높이 치솟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수보다는 임신일주 이런 일주가 분수 같은 모양에 더 적합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주를 다시 뽑아봐야죠. 네, 다음 일주는 무자일주입니다. 다음에는 무자일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